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차 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아직 상품화 전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빨리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차량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더 뉴 카니발 7인승 리무진 VIP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식 27,500k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풀체인지가 된 차량은 아니지만은 여러가지 조금씩의 모양의 변화를 준 페이스 리프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 그릴 살펴보게 되시면은 그릴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흠집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고 2020년식 차량답게 너무나도 완벽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 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 범퍼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범퍼 쪽에 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운전석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뒤쪽까지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 현상, 색틀림 이런 현상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측면부를 살펴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깔끔한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사제로 장착을 해놓아서 이제 여성분들 혹은 아이들이 탑승할 때도 편리하게 탑승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휠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휠타이어 살펴보게 되시면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시면 크롬 도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인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 아주 미세한 흠집은 살짝 나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미세한 흠집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또한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비슷한데 앞쪽이 조금 더 달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뒤쪽 휠도 살펴보게 되시면은 앞쪽에는 제가 미세한 흠집 정도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흠집이 아예 없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아직 세차 전이라서 이렇게 휠이 좀 더러워볼 수 있는데 크롬 도금으로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관리가 잘 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거의 얘기할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화 작업을 할 때도 뭐 판금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예 들어갈 게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면부, 후면부, 좌우 측면도 아예 깨끗한 신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썬팅지 또한 고급 썬팅지로 전 차주분께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놓으신 차량이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워 트렁크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안쪽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기존의 9인승보다도 훨씬 더 큰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으실 때에는 이렇게 안쪽에 경납으로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는 차량이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손쉽게 트렁크 개폐가 가능한 차량이고 이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장착되어져 있고 아래쪽 가니쉬 또한 굉장히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조수석 또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색틀림, 단차, 문콕 이런 부분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2열 공간 곧바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도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이제 운행도 해보고 하면서 한 50번 가량 이렇게 문을 열어닫았는데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차량이고 안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이렇게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도 조금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차주분께서 여성 운전자분이 운전을 하시던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아이들 이제 태우고 등하교 시키시고 이제 가끔씩 가족끼리 놀러 갈 때만 타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흡연은 안 했던 차량이고 실내 컨디션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뭐 가죽 갈라짐, 찢어짐, 오염, 이염 이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뒷자리에 앉았을 때 약간 회장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도 쭉 펼 수 있고 뒷좌석에 아이들이 탄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저는 성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쭉 뻗으면은 살짝 앞으로 닿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이제 아이들이 탔을 때는 예,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2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역시나 휘발유 차량답게 뭐 엔진 소리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제 디젤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디젤 특유의 약간 뒷다리라고 하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고 이렇게 안쪽에서 있을 때도 잔진동이나 엔진 소리는 거의 들려보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27,469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옵션 또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도 굉장히 많은 차량인데 우선 앞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유보 기능을 지원하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고급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후진기어를 넣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전차주분께서 여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전성에 조금 의의를 두고자 옵션을 더 추가하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라운드 뷰 옵션도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에어컨은 지금 틀어놨는데 굉장히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안쪽 실내 컨디션도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에코 드라이브 모드, 파킹 센서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열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이렇게 버튼 하나 빠진 거 없이 꼭꼭 꽉꽉 들어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고 운전석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전동 시트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하이리무진 차량은 아니고 전 차주분께서 루프박스를 이렇게 설치를 해둔 차량이에요. 이것만 해도 거의 시가 100만원가량 한다고 하는 차량인데 요거까지 통으로 묶어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 루프박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트렁크에 못 지는 신들 짐이 많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루프박스 안쪽에 또 따로 짐 수납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짐 수납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더뉴 카니발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국 8도 어디를 돌아다니셔도 이 차보다 저렴한 가격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완전 전국 최저가, 우주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거짓말 살짝 보태면은 이 차를 구매하셔서 대파하셔도 손해를 안 볼 정도로 저렴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이 차량 보신 분들이라면은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어서 빨리 연락 주시는 게 고객님들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